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동차 소음 진동 현상, 비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소음과 진동으로서 저희가 촬영에서 종종 만나보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되겠는데요. 비트 소음은 어떤 음의 변화가 이제 커졌다 적어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어떤 이제 웅 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교적 쉽게 인지되는 그런 이제 소음인데요. 비트 진동은 진동 자체 떨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 비트 진동이다라고 인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에서 종종 일어나는 비트 소음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이제 한마디로 주파수 변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에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여러 성분들의 합으로 저희가 최종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성분들 중에 어떤 이제 두 성분이 이제 비트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두 성분이 이제 합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합해지게 되면은 새로운 성분의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두 성분이 합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 포인트에서는 합이 제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포인트에서는 합이 어떤 이제 큰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 돼서 더큰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축을에서 각 포인트마다 그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성분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의 외곽선, 어떤 이제 포락선이라고 얘기하죠. 엠벨로프라고 얘기하는 이 포락선에 의해서 어떤 이제 비트성 소음이 나타나고 새로운 비트성 진동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변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파수 변조는 이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변조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러한 이제 어떤 여러 음 중에 두 성분의 합에 의해서 소음이나 진동의 합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포락선의 어떤 음이나 진동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산과 산을 원비트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로 얘기하면은 초당 이 비트수가 몇 개가 있느냐를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웅웅웅 하는 어떤 이제 음이 초당 몇번 웅웅 하느냐 라고 이제 비트 소음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주파수 차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바로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두 주파수의 차로 바로 이제 인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동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이 모듈레이션 프리퀀시에 의해서 새로운 주파수의 떨림으로 나타나게 되죠. 전에 이제 음을 얘기하면서 음질을 평가하는 이제 사운드 퀄리티 인덱스를 얘기하면서 이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조 주파수에서 20Hz 미만으로 어떤 이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가 일어났을 때 비트성이 강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평가할 때는 Fluctuation Strength, 변동 강도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성 소음은 20Hz 미만으로 느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0Hz 이상으로 어떤 이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가 일어났을 때는 비트성으로 느끼기는 어렵고요. 어떤 이제 음이 거칠다라고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음질 평가 지수는 러프니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트 소음의 분석 예를 가지고 한번
어떤 경우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유기동 엔진을 가진 차량에서 정속 2000rpm으로 주행 시에 비트 소음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성 소음 진동은 정속 상태에서 발생을 합니다. 가속 시에는 각 성분들의 주파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 시에는 발생 안 하고 차량에서는 아이들 RPM 혹은 정속 30km, 50km, 뭐 70km 이런 정속 상태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가 먼저 확인해야 될게 모듈레이션 프리퀀시죠. 초당 몇 번의 비트성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청각적으로 느끼고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임 시그널을 분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처럼 타임 시그널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이제 포락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이제 비트성 성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뎁스가 이걸 뎁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리 깊으면은 어떤 이제 플럭체이션 스트렝스가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어떤 이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와 이 타임 시그널을 분석했을 때 어떤 이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비트 수가 몇 개가 되는지 초당 확인을 하고요. 이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음의 경우에는 이 경우처럼 어떤 이제 3Hz의 모듈레이션 프리퀀시가 일어났을 때그 성분들의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엔진 성분 100Hz와 폭발 성분이죠. 폭발 성분과 이 97Hz 성분이 비트 소음을 일으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거를 바로 뭐 예상만 했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밴드 스톱 필터나 밴드 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청감으로서 이제 이 시그널을 분석해 가면서 평가를 하면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필터를 이용한 청감 평가를 통해서 이 97Hz와 100Hz가 문제를 일으켰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Hz는 저희가 이제 엔진 폭발 성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97Hz 성분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쭉 어떤 회전체의 회전 성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경우에는 어떤 이제 엔진 성분과 타이어 패턴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장비 차량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타이어가 러그타이어였고요. 이 이제 러그타이어의 패턴 수와 일치하는 그런 이제 성분이 97Hz였고요. 이두 성분이 합해져서 어떤 이제 비트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책은 타이어의 이제 형상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러그 패턴의 숫자를 바꿔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소음을 만났을 때 주요 점검 항목들은 엔진 성분과 이제 엔진 보기조, 펌프, 컴프레셔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동계 여러 성분들의 조합을 일일이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소음의 경우는 비교적 이와 같이 이제 쉽게 저희가 비트 소음이다라고 인지를 할수 있는데요. 비트 진동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저희가 느끼면서 비트 진동이다라고 인지를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 진동이 발생됐을 때는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진동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충 몇 Hz가 될것 같다 떨림이 있는데 그 주파수 성분을 확인해 보고 그 성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없는 경우에는 타임 시그널 분석도 하고 그 분석한 시그널을 가지고 어떤 성분들이 이러한 비트성 진동을 일으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좀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비트 소음 진동 현상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합니다. 감사합니다.